안녕하세요. 공포라디오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. 친구의 친척 언니가 경험하신 거고요. 편의상 그냥 언니라고 하겠습니다. 그 언니는 20대 직장인이며 한 대문에 여러 집이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자취했다고 합니다. 그 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나 들어오는 터라 이웃들과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. 하루는 밤에 일 끝나고 돌아오는데 윗집에 불이 켜져 있고 어떤 아주머니가 통곡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엄청 놀라셨겠네요. 손짓하고 무슨 일이 있나 가보고 싶었지만 실례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피곤한 상태라 그냥 집에 들어가 바로 씻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날따라 잠을 깊게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. 뒤척뒤척 거리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그 순간 가위에 눌린 것입니다. 그때 천장 쪽을 보니 어떤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할머니께서 화난 표정으로 그 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. 언니는 무서워서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쳐서 겨우 가위에서 풀렸다고 합니다. 그러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결국 잠도 못 자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.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도 2층에 불이 켜져 있고 또 다시 아주머니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서럽게 통곡을 하는 소리, 그것도 늦은 밤에 섬뜩하죠. 그 언니는 잠을 못잔 탓에 너무 피곤해서 그날도 그냥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만사 귀찮은 거죠. 피곤하니까. 그러다 잠이 드는데 또 가위에 눌리고 천장에서 그 할머니의 환한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. 할머니의 환한 얼굴이 천장에서 이 언니를 노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.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? 다시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쳐 가위에 풀리자 언니는 윗집에 자꾸 아주머니가 우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.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어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. 똑똑똑. 조금 지나서 어떤 아주머니 한 명 팅팅 부른 눈을 비비며 나오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. 그럼 이 아주머니가 진짜 울은 거예요.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이죠. 언니는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려는 찰나에 순간 멈칫했다고 합니다. 너무 소름돋고 너무 두려웠죠. 아주머니 뒤쪽으로 어느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밤마다 나왔던 그 할머니였다고 합니다. 윗집의 할머니였네. 그분의 정체가. 아주머니께 물으니 자기 어머님이신데 아라운 병이 있으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모시다가
어제 낮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 그 옆에는 관이 하나 있었는데 장례비가 만만치 않아 연락되는 가족도 없고 별 수 없이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대단하시네요. 요즘 집에서 장례 잘 안 하잖아요. 그 언니는 할머니께서 밤마다 아주 환한 표정으로 자기를 내려다본다고 아주머니께 말씀드리니 아주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혹시나 해서 할머니께서 누워계신 관을 열어봤더니 곱게 누워 계셔야 할 시신이 뒤집힌 것처럼 뒤집어져서 누워 계신 것입니다. 한마디로 엎드려 계셨던 거죠.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 다시 할머니를 바르게 눕혀드렸는데 그때 할머니의 얼굴은 약간 눌려있는 상태였고 마치 화가 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후에 그 언니는 혼자서 장례를 치르시는 아주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여 같이 장례를 치러드리고 3일째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착하신 분이시네요. 그리고 그 후에 다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여기서 천장에서 내려다보면 할머니의 환한 얼굴, 그 할머니는 아마 이 주인공인 언니가 이 사실을 자기 딸에게 알려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엎드려 있으면 아래층이잖아. 그러니까 아래층 천장을 뚫고 그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. 꽃님들 그거 아세요? 사람이 애지간하게 살아서 공덕을 쌓지 않으면 죽어서 누군가에게, 가족에게 자기의 의사 전달을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. 시간이 지나고 업장을 소멸하고 원한의 혼백이 닦아진 상태에서 그 염력을 쓸 수 있거든. 근데 이 할머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습을 투여한 거지, 보여준 거지. 그 아랫집 여자에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. 그리고 죽은 사람이라도 며칠 지나지 않으면 사반이나 그 흔적으로 몰리게 되죠. 몸 안의 림프액이나 혈액이. 그러니까 화난 것처럼 얼굴이 이그러져 있었어요. 이렇듯 죽은 영혼도 자기의 몸이 불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어떻게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잘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죠. 그래서 조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산소나 묘의 탈도 자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. 이 사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 마지막 안시처에서도 평온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사랑하는 꽃님들, 부모에게 살아생전의 효를 다해봅시다. 사랑합니다.